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컴샵. 컴샵, 컴샵. 네, 제가 요즘에 컴하 이거 안 하는 이유는, 예, 네, 제가 요즘에 펭수를 안 봐요. 네, 단지 그 이유입니다. 네, 펭하 이런 거, 컴하 이런 거 이제 요즘에 안 하려고. 예전에 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펭수를 안 보는 관계로, 예전만큼 재미가 없어서. 네. 하지만 제 영상은 계속 봐주셔야 된다는 점, 예, 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뭐 PC 조립이 아니고 컴퓨터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요거는 아 진짜 오래된 컴퓨터예요. 진짜 보시는 것처럼 예, 컴퓨터가 있는데 이거 옛날에 저희 쪽에서 이제 에너지 옵티머스 제가 한참 쓸때한 2년 전에 이제 요거 파워 교체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그래픽 카드는 원래 이거였고. 예, 그리고 SSD도 보시면 이제 삼성 거, 예, 삼성 거 있고 하드도 교체했어요. 하드도, 예, 하드도 교체하고 예, 보시는 것처럼 예,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면 예, 보이시려나? SSD도 지금 삼성 걸로 교체한 지가 한 1년 됐나? 예, 1년인가? 예, 1년인가? 2년인가? 1년 정도 됐을 거야 아마. 근데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SSD도 제가 기억으로는 네, 저희 쪽에서 이제 구입은 직접 해오셨고, 이제 그 뭐냐, 제가 이제 설치해드리고 뭐 이런 것까지 해드린 것 같은데, 아, 요게, 요 정도 썼으면, 네, 이제 회사에서 쓰는 거예요, 회사에서. AMD 요 쿨러, 와, 이거 한 10년 됐어요, 10년. 이게 몇 년도 제품이냐면, 내용을 보면 대충 알겠죠? 물론 이제 정확하지는 않은데, 내용을 보면 이게, 야, 마침 또 이거 램이 저기가 안 써있네. PC DDR2 2기가, 예, 요건데, 정말 오래됐죠? 예, 요거, 요런 것들은, 솔직히 이제 그, 지금 이게 증상이 뭐냐면, 전원이 안 들어와요, 전원이. 전원이 안 들어오는데,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쵸? 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 걸로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근데 이거를 굳이 또 이걸 수리를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지금 현재 뭐냐면 전원이 안 들어와요. 전원이 응? 전원이 안 들어와? 전원이 안 들어오네. 지금 현재 이제 전원이 안 들어와요. 전원이 안 들어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파워를 한번 바꿔볼까요? 파워를 한번 혹시 모르니까 네. 다른 파워 한번 파워가 나갔네요. 파워가 나갔네. 아, 하지만 이게 파워가 나갔는데 이게 언제 저희 쪽에 2016년도에 교체했구나. 그럼 벌써 뭐 4년 됐네요, 파워도. 네. 파워도 4년 정도 됐는데 이런 것들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그쵸? 네. 교체하셔야죠, 그죠? 네. 이런 10년 정도 된 컴퓨터인데 네. 이런 것들은 제발 네. 물론 이제 파워가 고장 났지만 파워도 4년 정도 돼서 고장 났지만 10년 된 것들은 제발 이제 놔주실 때도 됐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놔주실 때가 됐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파워 교체 제가 하고 손님에게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